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그 페이커 함수,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요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파치 로그 그 분석 파일을 한번 가짜로 이렇게 샘플로 만드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파이썬으로 만든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요것은 실제 이제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SS 파일이고요. 우리가 파이스 그 아파치 SS 로그 파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안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침해 사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항상 이제 어디서 공격이 들어왔고 어떤 패턴들을 공격으로 사용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꼭 이제 분석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교육 목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배울 때 이런 샘플들을 구할 때 이런 IP들이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공격 형태들도 좀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페이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이제 가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IP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죠. 사실 실제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나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메소드 정보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이제 좀 다양하게 만드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 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사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그럴듯하게 좀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수정할 것도 많겠지만은,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페이커 함수는 좀 많이 다뤘죠. 그래서 페이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되겠죠. 페이커, 그 다음에 임포트 페이커 함수들을 이제 불러올 것이고요. 요거는 미리 여러분들이 PIP 인스톨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IP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패턴들을 좀 랜덤 값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중간에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 넣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파일들, 이런 타임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우선 가져오시면 되고요. 페이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성을 하고, 우리가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카운트는 약한 1000개 정도 저희가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파일은 페이크, 그 다음에 아파치 로그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할 것이고, 라이트를 해주셔야겠죠? 라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생성할 겁니다.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포고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카운트만큼 포고문으로 돌릴 겁니다.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만큼 동작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10개의 패턴들을 이제 만들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이제 IP 정보들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IP 정보 같은 경우는 페이크에서 저희가 IP, 그 다음에 이제 V4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선언한 객체를 그 다음에 여기다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우선은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 위쪽에 또더 우리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프린트만 좀 찍어 볼게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프린트를 해서 그 포고문으로 동작하는 동안, 얘는 이제 로그 파일들 그냥 생성만 되고 뭐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F4를 눌러 가지고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P 정보들이 제대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고, 얘는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IP 정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임 정보들도 한번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트 0으로 저희가 이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타임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고.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프린터를 나중에 한번 찍어 보시면은, 요것도 한번 프린터를 찍어 볼까요? 자, 찍어 보시면은 좀 다른 형태로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좀 바꿔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생성된 날짜를 1970년도 인가 겁니다. 그래서 거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트형으로 쭉 표현을 한 것이고요. 요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형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월 형식으로 이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마 요것도 앞에 영상에서 몇 군데에서 제가 저희 미리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strf 이게 포맷을 이제 타입 형태로 이제 바꾼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다큐멘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같은 경우는 타임 시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요것도 생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맞출 겁니다. 그래서 데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연도, 그다음에 아워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타임 시간들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타임 겟이라고 하는 겟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타임, 그 다음에 겟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위에서 찍었던 타임 스냅 정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타임 스냅 정보가 만들어진 것들을 변환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찍어볼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아파치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이제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쪽으로 어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겠죠. 그래서 HTTP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해주려고 할 것이고요. 메소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get 메소드, post, 그 다음에 put 메소드, 뭐 delete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보통 대부분은 이제 get하고 이제 post 메소드로 가는 것인데, 보통 이제 delete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니면 이제 put 메소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공격을 할때 보통 공격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API 서버 같은 경우에도 보안 진단을 할때 이런 이제 다양한 메소드 이제 공격 형태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나 이제 랜덤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샘플 파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get 메소드.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데이터들을 보내는 부분들은 이제 포스트 메소드로 이제 찍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의 수들을 몇 가지를 두고 이제 비율적으로 맞추셔도 되는 것이고요. 이건 나중에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get 메소드,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메소드, 그다음에 이제 put 메소드까지 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put, 그다음에 delete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랜덤 값으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올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메소드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저희가 아무튼 정보들이 들어오겠고 일부 출력을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 같은 경우에도 페이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URI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URL 주소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HTTP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HTTP 그 다음에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태틱하게 이렇게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스태투스 코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위쪽에 저희가 복사를 하고요. 어차피 요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투스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상태 코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0페이지, 뭐 404페이지, 404,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랜덤 값으로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200이 좀 많이 어울려 나올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404, 200 이거는 이제 저희가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200, 404, 그냥 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개 중에 하나가 나오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기죠. 전송되는 이제 크기 같은 경우인데, 이게 샘플 정보들을 보니 사이즈들이 이렇게 뒤에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상태 코드 뒤쪽에. 근데 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큰 사이즈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작은 사이즈들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값에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이즈들이 이렇게 상태 코드 뒤쪽에 랜덤 값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정의하는 것인데,
이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랜드인트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여러분들이 사이즈들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했던 것을 그냥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리스판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랜덤, 랜드인이라고 해서 100에서 5만 사이에 생성이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퍼로 주소 같은 경우도 있는데, 레퍼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요 페이지에 접근하기 전에 어디서 이제 접근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제 레퍼로 주소가 이제 붙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요 레퍼로 주소를 통해가지고 보통 이제 마케팅 할때좀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블로그에 뭐 접속을 했는가, 아니면은 현재 이 URL을 접속하기 전에 아무튼 공격자가 또 어디를 통해가 접속을 했는가를 이 레퍼럴 주소들을 많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짜 데이터에서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페이커 함수들을 저는 현재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전혀 연관성이 없죠.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나마 레퍼럴 주소가 그때 들어가 있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이제 이게 그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 범위가 딱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범위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레퍼런스 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링크 페이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페이크 그다음 URI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다음에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페이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유저 에이전트는 이제 브라우저 정보 같은 거나 그런 것 정보들이죠.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고 하는 함수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우선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SS로그의 형식에 맞게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그 SS, 로그, 그다음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미리 제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붙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보고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줄 거고요. F스트링으로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만들었던 생성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정보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에 표시가 안된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호스트 정보나 이런 정보들인데 아바치 로그 정보에는 이렇게 없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간격 맞춰가지고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역슬래시 n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때 이제 한칸 내려쓰기죠. 띄어쓰기. 그래서 이렇게 개인 문자 개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던 정보들을 이제 로그 파일이라고 한 거, 위에다가 했던 거에다가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로그 메시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선은 저도 요것을 동작을 시켜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로그 파일 한번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작 시키시면은 이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아파치 로그 파일 한번 보시면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요 소스 코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해서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페이커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만 하신다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 실무에서 발생하는 로그하고는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다.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테스트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